돌덩이 TV 클래스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알람 체크 밸브가 설치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비화재 시에도 수시로 오보가 울릴 경우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점검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알람 체크 밸브에는 리타딩 챔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답, 리타딩 챔버 상단 압력 스위치 확인. 두 번째, 리타딩 챔버 하단의 오리피스 확인. 세 번째, 리타딩 챔버 상단 압력 스위치 배선의 확인입니다. 이 연상에서 글을 쓰시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리타딩 챔버의 구조를 먼저 이렇게 그림으로 보실 수 있고요. 오리피스가 있고 위에 압력 스위치 연결부가 있고요. 물이 유입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경보 장치의 구성, 이 그림을 보시면 리타딩 챔버가 어디 있는지 좀 알 수 있는데요. 리타딩 챔버가 여기 자동 경보 장치의 좌측편에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정답부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타딩 챔버 상단 압력 스위치 확인. 리타딩 챔버를 기준으로 위에 보시면 압력 스위치가 있죠. 이렇게 구조와 위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시험에선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압력 스위치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 리타딩 챔버 하단에 오리피스 확인. 하단에 보시면 여기 또 오리피스가 있죠. 오리피스. 오리피스는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타딩 챔버 상단 압력 스위치 배선의 확인. 이 리타딩 챔버에서 압력 스위치까지는 전원 배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 배선이 끊어져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면 되고요. 이 리타딩 챔버의 어떤 기능이나 설명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습식 유수 검지 장치의 오작동을 방지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역할은 습식 유수 검지 장치의 오작동을 방지하고요. 안전 장치의 기능, 그리고 배관 및 압력 스위치의 소손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요. 수격 현상 등으로 인한 순간 압력으로 유입된 물은 오리피스를 통해 자동으로 배수시키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유입구 보이시죠? 유입구에서 들어온 물이 수격장으로 들어온 물이 오리피스를 통해 바로 나가게 됩니다. 뭐 여기 자동 경보 장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격작용으로 들어온 물이 자동으로 배수가 되고요. 소량의 물이. 그리고 오작동으로 인한 압력수의 작동을 방지하고 화재 시 클래퍼가 개방되어 유입된 물은 챔버 내 가압수가 충만하여 상부에 설치된 압력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이렇게 물이 흘러가겠죠. 위쪽으로 물이 흘러갈 겁니다. 이때는 물이 유입돼서 이 챔버 내에 물이 가압이 돼서요. 압력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와 그림을 알고 계시면 좀 더 답을 쓰실 때 쉽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압펌프 가압송수장치의 운전 방법 중 최절 운전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펌프의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축의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펌프의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축의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최절 운전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최절 운전만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최절 운전, 최절 양정, 최절 압력이 무엇인지 단답형으로 별도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그냥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절 운전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요. 최절 양정, 최절 양정은 펌프 토출축의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의 양정을 말하며 최절 양정은 전격 양정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최절 압력은 전격 토출 압력의 140% 이하, 전격 토출 압력 곱하기 1.4배 이하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분말 소화 설비에 설치하는 정압 작동 장치의 기능과 압력 스위치 방식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정답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압 작동 장치의 기능, 분말 소화약제 저장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 밸브를 개방시켜주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압력 스위치 방식은 가압용 가스가 저장 용기 내에 가압되어 압력 스위치가 동작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되어 주 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림으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압용 가스가 저장 용기 내에 가압되어 압력 스위치가 동작되면 여기 보시면 압력 스위치가 보이시죠?
압력 스위치가 동작되면 이 솔레노이드 밸브 접점이 붙어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게 되고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게 되면 이 메인 밸브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약제 저장 탱크의 분말 소화 약제가 이 메인 밸브를 통해서 불출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반응 시간 지수, 리스폰스 타임 인덱스를 식으로 설명하시오. 정답 보겠습니다. RTI, 반응 시간 지수, 리스폰스 타임 인덱스는 기류의 온도, 속도 및 작동 시간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응을 예상한 지수를 말합니다. 관계식을 설명드리면 관계식 RTI는 타우, 그리스 문자입니다. 곱하기 루트 U를 곱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우는 MC 나누기 HA입니다. 여기서 각 문자가 의미하는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우는 시간지수, 시정수를 의미하고요. U는 상승 기류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RTI는 타우와 루트 U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타우는 MC, 열 감지부의 질량, 열 감지부의 비열과 비례하고 H, 대류열 전달 개수, 열 감지부의 표면적과는 반비례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제현 설비의 설치 장소에 대한 제현 구역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쓰시오. 정답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SC501 화재 안전 기준 501 제4조 1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현 설비의 설치 장소는 다음 각호에 따른 제현 구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시설 관리사 설계, 관리사 점검, 관리사 점검 같은 경우는 19년도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3-4 암기법.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제현 구역의 면적은 1000m제곱 이내로 할 것. 하재면천. 두 번째,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현 구획할 것. 거통상재. 세 번째, 통로상의 제현 구역은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통로 제현 보행길륙. 네 번째, 하나의 제현 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하재 유건. 다섯 번째, 하나의 제현 구역은 두 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의 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현 구획하여야 한다. 하재 2층, 다만 구불 별제. 제가 이제 이 다만이란 이 단어를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항상 다만이라는 글자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3-4 암기법, 3-4 암기법 옆에 하천 상륙 2층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3-4 암기법은 횡으로 하는 암기법이고요. 이렇게 이제 하천 상륙 2층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하천이죠. 상륙. 여기도 6이죠. 2. 층 같은 경우는 이제 종암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암기법과 종암기법을 같이 서로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쓰실 때 연상이 되시기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설비 배관 방식 중 토너먼트 배관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유리한 소화설비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단답형이기 때문에 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그리고 두 번째,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세 번째,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 네 번째, 분말 소화설비,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토너먼트 배관 방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림을 준비해봤습니다. 토너먼트 배관 방식이고요. 토너먼트 배관 방식은 소화약제 방출 시 배관 내에 마찰 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고요. 각 분사헤드까지의 배관 경로가 대칭적입니다. 그리고 마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수계 소화 설비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물이 이쪽으로 온다고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동일하게 분산되는 대칭으로 분산되는 방식입니다. 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 물이 오는 중심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요. 똑같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랑 똑같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준비한 거니까요. 그림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